뇌로빅 전과 후 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함께 화면 보시죠. 최근 건망증이 심해져 고민이 많다는 김영옥 씨. 자, 이분인데요. 네. 유치원 다니는 손자를 이제 제가 그 스쿨 버스가 오면은 이제 우리 집 앞에서 픽업해서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그 스쿨 버스가 도로 유치원으로 가서 어머. 유치원에서 전화가 와서 애 데려가라고 아이고. 그래서 가서 또 애를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머리 염색하러 가면서 그 곰국 사골 그 곰국을 올려놓고는 깜빡해서 집 태울 뻔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냄새가 막 한 달도 넘게까지 그냥 그 집안에서 나가지고 아무리 환기해도 안 빠져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생각이 나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현재 김영옥 씨의 뇌 기능은 어느 정도일까?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를 네네. 좀 해볼 거예요. 네. 기차, 피자, 사자, 헬리콥터, 코끼리.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킥보드. 같은 검사를 했습니다. 스파게티. 택시. 네. 헬리콥터. 네. 마라탕. 네. 피자. 네. 또 코끼리. 네. 코끼리 또 뭐 있었나. 검사 결과 36점 만점에 24점을 기록한 김영옥 씨. 지금 현재 연세를 생각해보면 딱 경계선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갈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건망증일 줄 알았더니 또 그건 아니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놀라신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그렇다면 뇌로빅을 했을 때 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먼저 뇌로빅 전 뇌 검사를 실시한 후 30분간 뇌로빅을 진행. 과연 뇌로빅 후 김영옥 씨의 뇌 기능은 어떻게 변했을까? 잠시 후 공개됩니다. 사실 사례자분은 이상이 있는 걸 모르시는 상태로 이제 건망증 때문에 네. 그냥 검사를 받으시러 갔지만 경도 인지 장애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좀 놀라신 그러니까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충격 받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경도 인지 장애가 와도 본인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가요? 네,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뇌 기능이 조금씩 정상보다는 분명히 저하가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기능을 합쳐서 내가 일상생활하는 데는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당연히 나이 들어서 그렇지 내가 당연히 까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거죠. 병이라고 이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치매 검사에서 경도 인지 장애로 뇌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김용옥 씨, 과연 뇌로빅 후에 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달라졌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달라졌습니까? 뭔가 확연히 엄청 많아진데 어떤 것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네네네. 화면이 꽉 차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 난 거예요, 머리에서 지금? 무슨 일입니까? 네, 지금 보여드린 이 그래프는 총 저희가 30여 분간 촬영했던 뇌파를 하나의 사진으로 압축시켜서 보여드린 그래프예요. 예. 바로 알파파와 베타파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 결과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좌측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파형이 비교적 알파파에 많이 해당되는 파형이고요. 오른쪽으로 좀 그 그래프가 치우쳐져 있다면 베타파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이렇게 뇌로빅 전에는 베타파가 별로 없었죠. 화면상에서 오른쪽 부분이 빈 것처럼 보이잖아요. 비었어요, 비었어요. 그런데 뇌로빅을 한 다음에 확실히 베타파가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타파가 활발해졌다는 것은 단기 기억력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모든 부분과 또
있고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해마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뇌로빅을 통해서 해마가 꾸준히 자극이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마를 자꾸 자극해주는 것이 단기 기억력으로 저장되어 있던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인지 기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환자분께서도 아직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 더 이상 치매로 진행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이 뇌를 활성화시키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